안녕하세요, 라나예요. 이번 시간에는 형태뜨기 중에서 타원뜨기 해볼 거예요. 자, 타원뜨기는 먼저 사슬을 만든 다음에 사슬 둘레를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원형뜨기처럼 뜨는 거예요. 자, 사슬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그냥 쉽게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바늘을 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자, 조금 더 고급 버전은 꼬리실을 잡고, 자,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실을 고정시키고요. 검지에 항상 실을 걸죠. 이렇게. 그리고 엄지랑 중지로 실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앞쪽에 있는 실이에요. 바늘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꼬아주세요. 여기 꼬임이 있죠. 꼬임 부분을 잡고 뒤쪽에 있는 실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은 고리가 생겨요. 익숙하게 하시다 보면은 이 방법도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떠줄 거예요. 저는 사슬뜨기 다섯 개만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V자로 이렇게 사슬이 생겼죠.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둥코를 떠주는데요. 사슬뜨기 한 코랑 기둥코랑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할 거예요. 근데 기둥코는 코스에 치진 않아요. 처음에 들어가는 기둥코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로, 뒤집어진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코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사슬의 절반 위쪽만 떠서 이쪽을 채우고요. 그리고 이 둘레를 따라서 절반 아래쪽 이렇게 채워서 동그랗게 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기둥코니까 기둥코를 제외하고 여기 절반, 위쪽 절반에다가 이렇게 코를 만들어주세요.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떴죠? 하나. 그 다음 코에도 둘, 또그 다음 코에도 셋, 또그 다음 코에 넷. 자, 짧은뜨기를 각각 네 개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코에는, 절반 코에는 두코 늘리기를 할 거예요. 하나, 둘. 늘어남은 양쪽 끝쪽에서만 늘어남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쪽 절반 코를 다 떴죠. 이 상태에서 딱 뒤집어 주세요. 딱 꼬리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나머지 절반 코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또 똑같이 짧은뜨기를 4개 해주세요. 하나, 둘, 절반 코예요. 셋, 네 개. 이렇게 떠주시고요. 마지막 코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코 늘림을 할 거예요. 마지막 코에서 하나, 둘. 떠졌죠? 그러면 여기 아까 세워놨던 그 기둥코가 있고요. 기둥코를 지나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첫 코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가 총 6코, 이쪽이 6코, 이쪽이 6코거든요. 그럼 총 12코가 생겼어요. 여기 바늘이 걸려 있는 데부터 뒤쪽에서부터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 얘가 첫 코예요. 자, 여기 아까 기둥코 빼고 첫 코로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형뜨기 할 때로 마찬가지로 V자 전체를 떠주시는 거예요. 해서 뒤에 있는 실을 걸어서 끝까지,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빼주시면은, 빼뜨기가 됐어요. 여기도 이렇게 빼뜨기 하고 나면 이렇게 생기는 거는 빼뜨기 코가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둥을 세워서 다음 단 시작을 해요. 기둥 사슬 하나 세우고요. 그리고 여기
기둥 바로 아래에 있는 첫 코에, 여기서부터는 원형뜨기랑 거의 비슷해요. 원형뜨기랑 거의 비슷하게 첫 코에다가, 첫 코에서 두 코 늘리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세 코는 그냥 짧은 뜨기 하나씩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떴죠. 그런 다음에 여기 모서리에 있는 세 개의 코는 각각 두 코 늘리기를 할 거예요. 두 코 늘리기가 세 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 코에 짧은 뜨기 두 개 뜨는 거, 얘를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코도 두 코 늘리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코도 두 코 늘리기를 해줘요. 가장자리 부분에서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세 코는, 자, 하나, 둘, 셋, 짧은 뜨기로 떠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코 있죠. 두 코 남은 거는 마찬가지로 두 코 늘리기로 해주세요. 두 코 늘리기를 두 번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 코도 두 코 늘리기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코처럼 보이지만 누워있는 얘 코는 빼뜨기 코예요. 그리고 여기 살짝 세워져 있는 세로 코는 기둥 코고요. 이렇게 니은자처럼 보이는 얘들을 지나서 다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는 끝까지 빼는 게 빼뜨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기둥 코를 세우고요. 그 다음 코는, 그 다음 단은 짧은 뜨기 한 번에 두 코 늘리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세 코는 그냥 짧은 뜨기 세 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모서리도 짧은 뜨기 한 번에 두 코 늘리기 한 번을 세 번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짧은 뜨기 한 번에 두 코 늘리기 한 번을 세 번, 짧은 뜨기 하나에 두 코 늘리기 한 번, 이렇게 세 번 반복하고 다시 여기 평면 구간에서는 그냥 짧은 뜨기 각각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세 번 이렇게 하시고요. 또 다시 모서리 부분 나머지 네 코에 짧은 뜨기 하나에 두 코 늘리기 한 번을 두 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짧은 뜨기 하나에 두 코 늘리기 한 번,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타원뜨기가 돼요. 그리고 빼뜨기랑 기둥 지나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요 가운데 부분은 평면 구간이 되고요. 요 양쪽 끝부분이 원이 이렇게 길쭉하게 쭉 길어져서 타원이 된 거예요. 자, 됐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코 부분에 구멍이 크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뒤가 비칠 정도로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준비해서 잘라놓고요. 자, 다시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타원뜨기 다시 해볼게요. 사슬 다섯 개를 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를 뜨고요. 기둥코를 세우고요. 우리가 저기 앞, 그 위아래를 나눌 때 사슬의 절반 위쪽과 절반 아래쪽을 나눴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사슬 뒤쪽에 사슬산이 있어요. 매듭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요 사슬산과 사슬머리, V자 머리를 반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기둥 사슬 제외하고 요 코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떠주시고요. 마지막 여기 사슬산에는
두코 늘리기를 해야 돼요. 하나, 둘, 됐죠. 그런 다음에 딱 뒤집어 보면 이쪽에는 이제 V자 사슬이 그대로 다 살아있죠. 이 V자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주세요. 잡고 첫 번째 코부터, 첫 번째 코 짧은뜨기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또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V자 전체를 다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V자는 두코 늘리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면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틈이 거의 안 생기죠.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늘어난 구멍이 보여요. 근데 얘는 더 촘촘하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고요. 기둥을 세워주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얘랑 똑같아요. 그 다음 단은. 자, 두코 늘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세 코는 짧은뜨기를 떠주고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세 코는 두코 늘리기를 세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한 코에 두코 늘리기를 반복해서 떠주는 거죠. 하나, 둘. 그다음에 다시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 부분 지나서 다시 평면 부분 짧은뜨기 각각 하나씩 세코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두코 늘리기. 하나, 둘. 그 다음 코도 두코 늘리기. 하나, 둘 하시고요. 빼뜨기랑 기둥 지나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기둥을 세워주세요. 자, 요렇게 하면 비교해 볼게요. 가운데 부분이, 얘는 구멍이 넓죠? 이렇게 당기면 구멍이 숭숭숭 보여요. 얘는 잡아당겨도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정해서 인형뜨기 할 때는 이렇게 떠주시는 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할수 있어요. 쉽게 하는 거는 얘가 코를 찾기가 쉬워서 쉬운데 완성도 있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도 틈 없이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